우리가 걷고 뛸수 있는 이유는 두 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티는 내가 막 진짜 우리 하면서 밤에 막 잠도 좀못잘 정도로 뭐 조금 무리해서 그런가 이래 생각했는데 뭐좀 어디 등산이나 하고 오면은 진짜 그때는 너무 아프고 체중의 90% 이상을 지탱해야 하는 발은 손상될 위험이 높은 부위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껴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발 자체가 아프다라고 해서 못 걸을 정도로 불편하지는 않거나 또는 생활이 참고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관절 질환들에 비해서 참고 지내는 환자분들도 많고 이때까지는 좀 경시되어 왔던 부분들이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스포츠 활동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동우 과장과 함께 발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소 발목을 자주 접질려 왔다는 김용수 씨. 몇달 전에도 발목을 접질리면서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듣게 됐죠.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이제 붓기가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붓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뼈가 자꾸 어긋나는 거라. 남들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발목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 걸음을 뗄 때마다 꺾일 수밖에 없었죠.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발목 이제 부하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보통 바깥쪽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밖으로 발목을 꺾게 되면 바깥쪽 인대가 튼튼한 경우에는 위쪽의 관절면과 아래쪽 관절면이 평행하게 유지가 되는 데 비해서 바깥쪽 인대가 약한 사람들은 꺾었을 때 바깥쪽이 벌어지고 안쪽으로는 부딪히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발목을 잡아주는 바깥쪽 인대가 약해지면서 불안정증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연골이 손상되고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골극도 생겼습니다. 결국 골극이 생겼다는 거는 최소한 몇년 정도의 이상의 어떤 반복적인 염좌, 접질림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되면서 이번에 접질린 게 하나의 악화가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미뤄온 치료가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쫓기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은 이제 한 일주일 받아야 되는데 한 3, 4일 되면은 좀 낫거든요. 그러면 뭐 이틀 못 받은 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접질리고 또 접질리고. 김영수 씨처럼 연골이 손상되면 떨어진 연골 조각이 관절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연골을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발목에 작은 구멍을 뚫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 손상 부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다 하얀 색깔 이렇게 연골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색깔이 노랗게 지금 파져 있죠? 여기 겉두꺼기.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 미세 천공술을 시행합니다. 뼈에 미세한 구멍을 내면 골수가 흘러나오는데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약해진 인대를 봉합해 발목의 불안정증을 해결할 차례입니다. 먼저 추출 부위를 절개해 늘어난 인대를 잘라냅니다. 만성적으로 인대가 다쳐가지고 이제 조직들 자체가 깨끗한 인대 조직이 아니라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인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원래의 위치에 봉합을 해주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발목의 인대는 힘줄이나 다른 구조물들과 달리 약한 섬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상이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을 이용해 튼튼하게 봉합해줘야 합니다.
골극도 제거합니다. 인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골극 제거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통증을 유발하고 관절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측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해서 골극이 자라 있으면서 뼈 조각이 일부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드러내고 나니까 현재는 복숭아뼈와 아래쪽 골골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보이면서 충돌 부분이 없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얼른 편안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늘 서서 업무를 보는 김정혜 씨는 어릴 적부터 발목이 약해 접질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2년 전엔 발목이 붓고 통증이 오랫동안 이어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정밀 검사를 했고 발목 불안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수술을 하면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막 아플 때는 막 계속 짜증만 나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고 지금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도와주는 것도 하고 사람들이 또 하면서 누가 결근하면 내가 또 기계도 한 번씩 잡아주고 이렇게 해요. 바깥쪽 인대가 손상돼 인대를 봉합하고 죽거나 오염된 조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발목을 움직여도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그 접질러진 부분에서 또 접질러지고 또 접질러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정도 다닐 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왜 자꾸 이발만 이런 것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나는 접질러지더라고 이게. 수술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불안정증이 있었던 발목을 흔들어 봅니다. 이제는 인대의 기능이 회복돼 발목을 잘 접질리지도 않습니다. 예. 내가 진짜 아침 자고 일어나면 너무 힘들었는데 네. 자고 일어날 때마저 막 진짜 곤욕이었어요. 너무 아프고 이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건 이제 발목이 불안정증과 동반된 여러 가지 어떤 힘줄염이 같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은 원인이 불안정증 그리고 결과가 합병증으로 힘줄염이 나빠지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는데 원인인 불안정증이 해결이 되니까 힘줄염도 같이 좋아진 거죠. 수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관리도 착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흔히들 수술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보통 항상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는 수술이 반, 재활이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인대를 꿰매준다는 것은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거고 나머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얼마만큼 열심히 재활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을 잡아주는 것은 1차적인 역할은 인대가 하지만 2차적으로 기능에 관련된 것은 주변의 힘줄들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줄은 제가 어떻게 세게 만들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그 강화 운동,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김정희 씨는 업무 중에도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목에 힘줄이 당기는 자세를 취하고 고무밴드의 탄력을 이용해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발목을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꾸준히 해주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다리 요거 스트레칭 정도 회사에서는 그리고 저녁에 많이 이제 집에서는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발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거 뭐 신경 쓸 력이 없고 막 그냥 걷는 것도 많이 좀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좀 조심도 많이 하고 발목 안 삐기 첫째는 발목 안 삐기 위해서 되게 조심을 해요. 발은 몸을 지탱하는 뿌리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달하는 힘을 받죠. 그런 만큼 다치기도 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통증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제때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발목을 접질린다는 건 아주 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질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 접질리다 보면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이 붓고 아프고 그리고 접질리는 과정에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생기는 충돌 증후군, 그리고 이런 손상들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골연골 병변이라든지 아주 심하게 접질리면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관절염까지 진행을 해서 관절염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질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에 관련된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목 인대 봉합술을 하면 한 달간 깁스를 한 후 재활 치료를 통해 떨어진 근력을 강화해 줍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더라도 발목의 운동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발목이 또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의지를 갖고 꾸준히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신다는 기준으로 하면 한 4주에서 최소 한 달 반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에 하는 운동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불안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으로 발목이 삐게 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김귀선 씨는 발목 수술을 앞둔 환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오른쪽 발목을 자주 접질렀고, 특히 3년 전부터는 통증이 심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봤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증상인 터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젊을 때 배를 이고 오다가 부딪히는 했는데, 그게 이제 젊다 보니까는 좀 이제 그 당시는 좀 나섰어요. 나서갖고 한 그러니까 20년 희뜩 넘어서 된게는 일이 아픈 지는 한 3년 일이 됩니다. 발목이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다리를 절고 지팡이가 있어야 겨우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아 수술을 결심하게 됐죠. 우리 집에서 삼층포로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 걸어가는 거리가 내려가야 돼요, 집에서. 그 거리가 전에는 젊을 때는 15분, 10분에 뭐 이리 갔는데 요즘에는 40분 넘어, 45분 거의 뭐 50분 거리 됩니다. 가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절을 살리는 수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발목 인공관절 치환술과 발목 관절 유합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현재 아프신 오른쪽 발목 같은 경우는 위쪽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쪽에도 뼈의 골극들이 자라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도 골극이 자라면서 안쪽 복숭아뼈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는 전형적인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의 운동 범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인공 관절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대 봉합술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 수술하면 일로 한다 이래 보고 몇 년이나 기탱을 하고요. 인공관절은 아직까지 이제 무릎 인공관절이라든지 어떤 고관절 인공관절에 비해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못해서 아직은 그 기술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요즘에는 좀 쓸 수 있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만 쓰면 제가 안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발목 앞쪽에 수술 범위를 그린 후 피부를 절개합니다. 염증이 나고 손상된 부위는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데요. 인공관절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사용해도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손상된 관절을 대신할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기존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접지르는 과정에서 골절이 생긴다든지 반복되면서 연골의 일부가 다른 부분들이 생긴다든지 결국 마지막에는 심해지면서 관절염까지 오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접지른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와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예방할 건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원자 씨는 오래전부터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육안으로도 발가락의 모양이 변형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주사치료를 진행해보기도 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엔 굳은 살이 생겨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웠죠.
3년 전부터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못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러면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저녁마다 주물고 띵질하고 이래 하니까 너무 괴롭고 그런. 엄지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무지 외반증이 발생해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발가락에 변형이 생기면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갈 곳을 잃으면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위쪽으로 빠지는 탈구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뼈가 틀어지는 바람에 세 번째 발가락에도 문제가 생긴 건데요. 무지 외반증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엄지 발가락이요. 보통 이제 사춘기 때부터 생기는 무지 외반증은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으면서 양측성으로 좀 잘 생기는 편이고 후천적인 요인은 사실 어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결국 신발이긴 합니다. 앞쪽이 좀 좁은 신발, 뒤쪽에 굽이 높은 신발. 그래서 이제 변형들이 2차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 정도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주로 사용하는 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측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한쪽이 더 심한 경우 또 그리고 통증이 한쪽에만 생기는 경우도 뭐 좀 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지 외반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엄지발가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발목과 무릎, 허리에 부담을 줘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죠. 먼저 탈구된 발가락을 제자리로 옮기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탈구로 해서 그냥 잠시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구가 되면 대부분 우리 밑에서 관절을 잡아주는 족장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이 밑에서 당기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욱더 전이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탈구를 교정하려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족장판을 꼬매줘야지만 이 부분들이 교정이 되게 되는 거죠. 손상된 족장판을 봉합하고 기구를 이용해 세 번째 발가락이 일자로 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틀어진 엄지발가락을 교정하기 위해 교정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먼저 엄지발가락의 측면을 절개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뼈를 잘라냅니다. 휘어진 뼈는 각도를 교정해 제자리로 돌려놓고 수술용 핀으로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현재 이쪽에 탈구돼 있어 세 번째 관절은 정상적인 자리에 제대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지 외반증 자체도 중족골과 첫 번째 발가락이 전부 다 일자로 배열이 다 정상적으로 발라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발가락이 보기 좋게 가지런해졌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김옥심 씨도 반년 전에 무지 외반증을 교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양쪽 엄지발가락이 변형되고 통증이 있었죠. 하지만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른쪽 발가락 통증이 심해지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됐죠. 아팠을 때는 그리고 이러고 앉았으면 쑥쑥 예리니까 숨뻑숨뻑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심하게 걸으면 안 했기 때문에 좀 아프죠. 걸어댕기면 여기 약간씩 이 발은 아프고 이 발은 이제 편해서 좋아요. 발볼이 좁은 신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늘 발볼이 넓고 착화감이 좋은 운동화만 골라 신을 수밖에 없었죠. 식당에서 계속 이제 이 하루 종일 섰잖아요. 아침 4시 반부터 가갖고는 거의 5시간 막 5시까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돌아가더라고. 더 돌아가더라고요. 더 아프고. 그래서 이제 식당도 이제 3년 하다가 식당 안 하고 이제 이거 수술을 하려고 안 했어요.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왼쪽 발도 무지 외반증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마땅치 않아 수술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른쪽 발이 편해진 것만으로도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나 할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신발도 이제 좀 쪼빼단 것도 신을 수 있고 네네. 아직 구두는 안 신지만은 네. 등산도 가요. 그렇죠. 운동도 많이 네. 해요. 발가락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전보다 다양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무지의 반증에 대한 치료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는 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 무지의 반증이 생기는 것들을 다시 방지하는 방법들은 발볼이 너무 좁은 신발을 좀 피해주시고 발볼이 좀 넓으면서 푹신한 신발 그리고 뒷굽이 너무 높이지 않은 신발들을 좀 써주시는 것들이 향후에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계단을 오르고 걷는 김옥심 씨. 수술하기 전엔 서 있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이젠 오랫동안 걸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한을 털어내듯 매일 몇 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죠. 수술을 더 미루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 있잖아 한 2시간씩 걸어요.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가면은 2시간 넘거든요. 왼쪽 발도 수술을 하면 더욱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 많은 곳을 두 발로 누빌 일만 남았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많아지고 거의 차 안 타고 댕겨요. 걸어다녀요. 동생하고 둘이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그 막 그 갈 수 있으면 다 가고 막 편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것은 걷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거잖아요. 그잖아요. 발이 아프거나 피로하진 않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발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은지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의 뿌리인 발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발의 질환은 사실 다른 관절 질환들에 비해서 이때까지 많이 경시되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불편한 걸 참고 지내시다가 뒤늦게 어느 정도 질환들이 진행을 하면서 악화돼서 내원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어떤 질환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발이 불편한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빨리빨리 병원에 오셔서 조금 더 좋은 치료, 정밀검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be right back.